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지만 애틀합니다. 종기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기심과 가드 모집입니다. 일단 가드 모집을 먼저 할 텐데요. 저는 오렌지 육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받겠습니다.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서요. 27번 모집하면 90개까지 주네요. 그럼 27회까지만 도전을 하고 호기심을 하겠습니다. 오렌지 육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많이 하시기를 보내드리고요. 27번. 이게 아직도 버그가 안 고쳐집니다. 지금 전부 다 육성이나 우성으로 풀인데 있는 게안 나와야 되거든요. 가드가 있는 게안 나오고 경험치가 나와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20번 했고요. 7번 더 하면 되겠죠. 7번 하면 부족하나? 한번. 예, 부족, 몇개 부족한 거는 1200원짜리. 네. 구매하면 되고요. 예, 지금 한 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드 모집 한번 봐볼까요? 26회를 한것 같은데요. 26회를 했죠. 그러면은, 분명히 1200원짜리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채용비는 1200원짜리 있죠. 이거 하나를 구매를 하고, 네, 호기심을 하고. 이게 또뭔 일입니까? 1200원짜리 구매를 했는데도, 7개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요. 1일 도전에서 오늘 4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40 돌파하면 10개를 주고요. 3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0 돌파하면 20개를 주기 때문에 저는 1일 도전에서 받아가지고 마저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은 90개를 더 받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예. 27회 사용으로 카드는 27번 사용해서 몇 가지만 마무리를 하고 메인 호기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기심이 지금 제가 레어로 구매를 않고 하나를 할 수가 있지만 더 많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에픽으로 업을 하겠습니다. 에픽을 하면 포인트가 거의 끝에서 두 번째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한 재료는 오늘 다행히 온스토어에서 금토일 3일간 20% 쿠폰 할인 이벤트를 드디어 해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힘이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0% 캐시백보다는 금토일 20%를 더 선호합니다. 캐시백은 하루만 되기 때문에 내일도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하루에 다 쏟아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 원스토어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이벤트를 이해를 하시고 주말 쿠폰 20%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알차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통나무하고 구리 에센스는 이 여름의 꿈에 없습니다. 여름의 꿈 상점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과금하실 때 통나무와 구리 에센스는 직접 재료를 사셔야 되고요. 이 검은 바다의 불길, 요거는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매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구매 전에 반드시 골드 두 배, 골드 두배 24시간. 오늘은 구매를 여러 건 해야 될것 같아서요. 골드 두배 24시간. 요걸 꼭 구매를 하시고 버프를 확인해 보면은 24시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개 사신 후에는 또 이걸 구매를 하셔야겠죠. 일단 오늘 20% 할인 이벤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음료는 25,000원짜리를 구매를 하고
에보니 에센스는 12,000원짜리, 구리 에센스는 5,900원짜리 이렇게 구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것도 받아야죠. 1200원 충전대, 5,900원, 12,000원 충전대 이렇게 또 주기 때문에 25,000원까지 해서 이것도 170개 정도 됩니다. 시원한 음료가. 예, 이걸 또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계산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매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과금은 모두 했습니다. 20% 할인받고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예,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을 또 5% 할인해서 컬처랜드 충전한 다음에 원스토어 20%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25% 할인을 받고 지금 구매를 했고요. 명예패스까지 그동안 참고 있다가 명예패스도 5,900원짜리, 12,000원짜리 모두 25% 할인을 받고 맛있게 구매를 했고요. 이제 요것만 불길만 여름 상점에서 사면 되겠죠. 지금 포인트가 어마어마합니다. 2,297개 있고요. 얼어붙은 불길만 여름 상점에서 팔기 때문에 얼어붙은 불길을 구매를 했고 이제 호기심 업을 하겠습니다. 네, 업을 했고요. 포인트가 6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네. 에픽 하나 업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받습니다. 400개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에픽 하나 업하면은 465개를 받습니다. 포인트. 호기심 아주 좋네요. 저번에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금을 했지만 25% 할인 받고 했기 때문에 오늘 6만원 과금을 했는데 7만원 과금을 했네요. 7만원 과금을 했는데 거의 19,000원 정도 할인을 받고 51,000원 정도에 과금을 해가지고 지금 2650개 시원한 음료 2651개를 모아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지금 카드 90개가 더 남아있죠. 받을게. 카드 90개를 더 합치면은 시원한 음료가 2740개 정도 모아놨고요. 내일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하루 더 남았는데 비행선이나 보석을 한번 더 하든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은 뭐 할지 모르겠고 지금 최대 호기심 점수를 50만점 하면 245개인데 이럴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일단 명예패스를 오늘 뚫었기 때문에 명예패스를 뚫으면서 1200원짜리 열쇠도 샀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혹시나 여기서 호기심 재료나 이런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번 한꺼번에 까버리죠. 보석 하나 나왔고요. 암흑총사가 뭐죠? 뭐가 또 나오고, 예, 뭐 좀. 더. 뭔가 막 나오긴 했는데. 귀중한 암흑보석 하나 나왔고요. 카드 무기도 아까 나온 것 같아요. 예, 카드 모두 다 분해해야죠. 재료가 450개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지중해 금속 450개, 이제 900개를 더 모았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줬네요. 명예 상자를 까봤지만 안타깝게도 뭐가 호기심에 관련된 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재료가 좀 나왔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카드만 1일 퀘스트를 해가지고 카드만 한 번 더 하고 총 2740개를 모아놨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이벤트가 끝나면 전부 비행선 관련된 거에다 올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제가 원스톱 관계자, 원스톱 직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원스톱 측에서 뭐 10,000원짜리 하나 받아본 거 없고요. 아, 제가 이렇게 과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경제적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글 스토어에서 예,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구글은 일단 뭐5% 마일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원스토어가 30%나 20%, 뭐 평일 통신사 10% 훨씬 더 우리 유저들에게는 이익이죠. 예, 더 이익된 거를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은 100% 전부 미국으로 갑니다. 세금을 안 내고 전부 다그 우리 돈이 외국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세금을 내고 하죠. 뭐 애국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적절한 소비와 그 소비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애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스토어를 추천해 드린 거고요. 혹시나 구글 코리아, 한국 구글 코리아 근무하신 분들 있으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총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896명인데요. 구독하기는 186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신 분중 4명 중한 번, 한 명만 구독하기를 누르셨는데요. 구독하기는 무료니까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누르세요. 한번 누른 다음에 또 누르면 거기 구독하기가 취소가 됩니다. 구독하기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는 많이 누를수록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올라갑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지만 애틀랍니다.